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귀여운 쿠션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브랜드 자체가 워낙 귀엽고 사랑스러운 패키지로 유명하긴 한데 이번 쿠션은 진짜 미쳤어요. 저도 체험단 당첨돼서 받은 제품이긴 한데 만약에 체험단 당첨이 안 됐으면 제가 직접 구매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정도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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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제품입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도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메리몽드의 해피 유어 데이 쿠션인데요. 케이크 같은 패키지 박스까지 디테일이 완벽해서 너무 귀여워요. 메리몽드 쿠션 디자인의 비밀은 바로 위에 얹는 데코가 따로 있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세 가지 종류가 랜덤으로 온다고 해요. 저는 요 빨간 하트 데코랑 파란 장미 데코를 받아왔는데 제가 여태까지 찾아본 리뷰들에서는 이 빨간 하트 데코가 제일 많았어요. 쿠션 패키지만 보면 이렇게 좀 밋밋한 타입인데요. 이 데코 뒷판에 3M 양면 테이프 처리가 되어 있어서 따로 쿠션 패키지에 부착하는 타입입니다. 테이프 접착력도 엄청 강해서 한번 붙이면 거의 안 떨어져요. 저는 제 피부톤에 맞는 컬러의 패키지에 파란 장미 데코를 붙여봤는데 사실 이 빨간 하트 데코로 바꾸고 싶어서 얘를 떼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떨어져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메리몽드 해피 유어 데이 쿠션은 총 3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어요. 1호는 밝은 상아색에 베이지를 살짝 섞은 느낌으로 붉은 느낌이나 노란 느낌 둘 다 없어요. 2호는 22호에서 23호 정도 장미빛을 섞은 베이스 톤으로 약간 붉은 느낌이 있고요. 3호는 24호 이상 컬러 톤에 붉으면서도 노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보통 화사한 21호까지는 1호를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고 3호는 이제 피부톤이 확실하게 어두운 분들 그리고 2호는 좀 애매한 중간 톤의 피부톤을 가진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17호에서 19호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요. 컬러 자체가 아주 튀는 타입이 아니고 피부에 발랐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 때문에 1호 컬러를 사용하면 딱 맞았어요. 메리몽드 쿠션은 편백수 5만 ppm과 비건 성분, 항균 퍼프로 클린 뷰티 저자극 안심 쿠션인데요. 쿠션 사이즈는 일반적인 쿠션들보다 조금 많이 작은 편이고 내장 퍼프도 손가락 두 개 들어갈 정도로 일반적인 퍼프보다는 좀 작은 편이에요. 퍼프는 보들보들하고 결이 느껴지는 타입으로 쿠션 내용물을 조금 더 얇고 보송하게 올려주는 느낌이 납니다. 쿠션 자체가 약간 말캉한 느낌이 있고 파운데이션 제형도 약간 묽고 촉촉한 느낌이라서 처음에 확 누르면 너무 많은 양이 묻어나올 수 있어요. 첫 사용 시에는 아주 살짝만 눌러서 양 조절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형 자체만 보면 조금 묽은가 싶은데 퍼프로 펴바르면 어느 정도 수분감이 조절이 되어서 조금 더 쫀쫀하게 발리더라고요. 커버력은 아주 높지는 않은데 웬만한 홍조나 옅은 잡티는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는 정도였고 무엇보다 모공이랑 요철을 완벽하게 커버해줘서 무결점 피부 표현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결점 피부 표현은 잡티를 진짜 완벽하게 하이 커버하는 느낌보다는 피부결을 되게 곱게 매끈하게 만들어줘서 원래 내 피부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마무리감은 꽤 보송한 편인데 쿠션에 바르고 한 10분 정도가 지나야 제대로 피팅이 된 느낌이 들고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파우더를 살짝 한 것처럼 실키하고 매끈한 느낌이 나요. 피부를 이렇게 쓸어봤을 때 끈적이지 않고 매끈하게 슥 스치는 느낌이 나고 건조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아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마무리감입니다. 픽싱 시스템 기술로 수정 화장은 적게, 다크닝과 마스크 묻어남도 적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사용하면서 다크닝은 진짜 거의 느끼지 못했고 마스크 묻어남의 경우에도 메이크업하고 한 10분, 15분 정도 다음에 완전히 픽싱된 후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묻어남이 꽤 적더라고요. 파우더 처리까지 가볍게 하면 정말 거의 안 묻어나는 피부 표현을 완성할 수 있는데 얘가 피팅돼서 실키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파우더를 할까 말까 고민이라면 완벽히 피팅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피팅되기 전에 파우더를 하면 쉽게 건조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속력은 굉장히 무난한 정도이고 시간이 지나도 뭉치거나 마스크 속에서 막 들뜨거나 하지는 않는데 커버 지속력은 조금 아쉬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형이 좀 날아가고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잡티가 약간씩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피부 결 표현은 맨 처음에 발랐던 그대로 되게 오랫동안 예쁘게 표현이 돼서 굳이 수정 메이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 들었습니다. 촉촉한 사용감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제형이라서 수정 화장을 할 때 덧발라도 크게 밀리거나 뭉치거나 들뜨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주의해야 할 점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각질인데 이제 이런 코나 볼 부분에 각질이 뜨는 계절이잖아요. 이 제형 특성상 각질 정돈을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각질의 테두리가 살짝씩 부각되는 느낌이 들어서 각질 케어를 주기적으로 하거나 수정 화장을 할 때 스킨 같은 걸로 살짝 정돈을 하고 쿠션을 아주 소량만 사용해서 톡톡톡 두드려서 바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메리몽드 해피유어데이 쿠션은 잡티 커버보다는 자연스럽고 예쁜 결 표현에 중점을 두는 분들, 너무 뻣뻣한 피부 표현은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 그리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매끈한 피부 표현을 완성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사실 저는 이 엄청 귀여운 패키지만 보고 제품력은 딱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패키지만 귀여운 게 아니라 제품력도 기대 이상으로 정말 좋아서 이 깜찍한 패키지에 반했다면 한번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인데요. 패키지뿐만 아니라 제형까지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깜찍한 메리몽드 쿠션 리뷰였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